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이고 추석 전날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휴가가 생겨가지고 집에서 아주 방콕을 하고 있는데요. 화장도 안 하고 아주 내추럴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마카롱을 만들려고 되게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마침 엄마 아빠도 나가시고 저는 보통 계란 두 개를 쓰고요. 색소를 넣을 건데요. 빨간색을 넣어볼까 해요. 빨간색. 살짝 넣고 다시. 좀 많이 넣어? 이렇게 됐거든요. 체에 걸러서 떨어뜨려줘야 돼요. 그래야 예쁘게 나왔다. 마카롱 아주까지 마쳤어요. 쌀주머니 액젤을 끼고 지만 이렇게 모양을 얘네들은 제가 처음 짠 것들이고 얘네는 남아서 최대한 이 안쪽 동그라미에 맞춰서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완전 다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작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모양은 이쁘게 나왔죠? 이제 필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바다를 사와야 된다. 바다 이마트를 갔다 왔습니다. 버터가 없어가지고 이마트에 그 국대 떡볶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떡꼬치를 팔아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떡꼬치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먹어요. 꼬끈은 다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짠, 많이 잘 된 것 같아요. 얘네도 잘 떨어지고, 오, 이렇게 좀 타긴 탔죠. 이쪽이 필링을 만들어 봅시다. 커피 지난번에 먹어보니까 이게 진짜 하루 지나야 먹었을 때 제일 맛있더라고요. 냉장고에 먹어볼 기대해보면서 비가 막 요즘 엄청 내리더니 오늘은 되게 더워졌네.
어제 겁나 시원했는데 오늘 갑자기 여름 됐네? 이제 여름 끝났다 했거든요? 친구들을 만나러 지금 롯데마트로 도착했습니다. 도착! 어! 다섯 명이요. 여기 이 방이래. 아 저기 차에 있어요. 있어요. 차에 있어요. 네. 막혀 있어요. 짱 막혀 있어요. 밥 해먹었어. 쌀밥 해먹었어. 야 저거 난로. 오 난로. 어 컵도 있고. 오 멋있다. 오 벽난로도 있고. 방 두 개. 오 여기구나. 아 나만이 괜찮네요. 아 너무 피곤하다. 네. 방이 있어요. 방이 있어요. 서로 다른 말 하고 있어. 아주 좋아. 이거 숙소 보이네. 이따가? 이거? 이거 다음에 숙소 보이고 그 다음에 볼까? 그 다음에 생겼어. 생겼어. 어? 와. 근데 많이 많은데? 응. 푸짐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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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찔한탕. 마라탕 아님. 프로젝트 마당농암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유명한 소설이자 영화로도 개봉이 되었던 마당을 나온 암탉을 게임으로 구현했습니다. 저희는 자바 이클립스 기타고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였고 이제 저희 먼저 시연 보여드리고 코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썼는데? 그래서 얘는 먼저 회원가입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한 이제 로그인 하시면 로그인 성공 사업창이 뜨고 저희가 새로운 유저이기 때문에 새로 하기를 누르시면 에러 안 에러 아니에요 에러 아니에요 이거는 스킵을 하시고 에러 아니에요 에러 아니에요 저희가 회원 정보 출력 화면인데요 로그아 타고 제가 아까 입력했던 뉴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제 스테이지 1을 시작했는데 스테이지 1 전에도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무덤에 빠졌었던 잎사귀를 구덩이에서 구해내는 게임입니다. 시작을 하면은 애꾸눈을 피해서 구덩이를 끝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클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2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테이지 2입니다. 네, 맞으면 닭소리가 납니다. 점프. 네, 이렇게 해서 랭킹이 제가 스페이스를 계속 누르다보니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 지수가 줄어들고요. 이렇게 누르면 성장도가 증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어려워져서 이거는 지키기 좀 누르면 밥을 먹이면 성장도랑 포만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목욕하기는 이 샤워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애정주기랑 이 잠자기 버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홀드가 되고요. 100%를 달성해야 레벨이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빨리 해야 되니까 스킬을 사용해서 홀드가 안 되면 이제 게임이 스물다 첫 번째 성장을 하고요. 너무 어려워.
스테이지 4는 날아오는 새를 피해서 비행을 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하면 날아오는 새를 피하면서 비행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걸 할 수 있는 거. 스테이지 1 발표 구성은 스레드, 그리고 이미지 생성, 그리고 무브먼트로 구성하였습니다. 프로기 키우기 스테이지 3를 맡은 최주혜입니다. 저는 클래스가 크게 두 가지로 있는데요. 스테이지 4 후드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